완전 대박입니다. SOH에서 난리 났습니다. 66세에서 70세까지 딱 2주간만 간병인 보험이 10만원, 10만원 보장되는 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. 유병자 보험은 75세까지요. 굿모닝 보호망입니다. 반갑습니다. 벌써 목요일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. 딱 이틀만 버티시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되니까 좀만 버티시면 될 것 같고요. 저 보호망과 함께 활기찬 하루 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자, 간병비 보험 또는 간병인 보험 예전부터 많이 출시가 되었었죠.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, 하루에 내가 자잘한 질병서부터 중대 질병까지 상해 사고도 괜찮고요, 모든 질병 상해 사고로 인해서 내가 입원했을 때 간병인을 부르거나 혹은 입원일당 만원 혹은 2만원 가입 금액에 따라 제가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. 근데 거의 다 입원일당으로 안 받고 간병인 지원해가지고 최대 12만 7천원까지 실손보상으로 간병인을 고용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 근데 간병인 같은 경우는요, 제가 따로 부른 건 아니고요, 보험회사와 협력체 업체에서 일단은 파견해서 간병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근데 점점 진화가 되면서 기존에는 3년 갱신으로 해서 3년 후에 보험료가 좀 많이 인상이 됐거든요. 근데 지금 현재는 10년 갱신 혹은 20년 갱신으로 SOH에서 출시가 되었고요. 거의 다 간병인 보험은 아쉽게도 65세까지만 가입이 됐어요. 그런데 딱 2주간 7월 중순 오늘부터 7월 말까지 딱 2주간만 66세에서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. 특히 유병자죠. 3, 2, 5,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적 있냐, 2년 이내에 입원 수술한 적 있냐, 5년 이내에 암에 걸린 적 있냐, 이 부분들만 제외가 되는 분들은 일단은 75세까지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. 자, 3년 갱신이 아니고 10년 갱신, 20년 갱신이니까 일단은 보험료 인상이 돼서 큰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. 또 하나 장점은 20년간 보험료 인상도 없고 또 면책기간도 없고요. 거기다가 납입 면제, 일단은 3대 진단 시에 납입 면제도 되니까 보험료를 안 내시고 비갱신형, 갱신형 본인 성향에 맞게끔 9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완전 대박이죠. 자, 보험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65세까지는 3만원 채 안 되고요. 그리고 66세에서 70세까지도 단돈 3만원이면 보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일단 비갱신형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시고 납입 면제 또한 아주 충분하게 3대 진단 시에 납입 면제 보장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다가 고지사항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3대 진단 아니면은 웬만하면 고지를 하고 나서 가입이 되시니까 보상이 큰 이제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상품의 큰 메리트는 뭐냐면요, 기존의 다른 회사 상품들은 일단은 내가 입원했을 때 간병인을 불러서 간병인 서비스를 받던가, 간병인을 안 불렀을 경우 만원이나 2만원 정도 입원일당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. 근데 만원 2만원 받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.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내가 일단은 공동간병인, 요즘에 1대1로 거의 부담돼서 안 부르거든요. 병원에 가시면 입원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4명이나 6명 N분의 1로 해서 공동간병인을 이제 부르는데, 공동 간병인을 불렀을 때 4명이나 6명 정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럴 때 병원비가 하루에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나오는데요, 이럴 때는 7만원 미만이었을 경우에는, 일단 공동 간병인을 썼을 경우 7만원 미만이었을 경우 가입금액이 10만원이었을 때 50%, 그래서 하루에 5만원씩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공동 간병인이 내가 2만원 냈다 그러면은 이 SOH에서 5만원 받을 수 있으니까 2만원 쓰시고 3만원은 본인이 따로 여유자금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공동 간병인이 7만원 넘어갔다 그러면 가입금액 10만원으로 했을 때 10만원 전체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만원 미만일 경우 일단은 가입금액의 50%를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, 7만원 이상인 경우 10만원, 1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자, 75세까지 유병자 보험 표준형은 66세에서 70세까지 딱 2주간만 판매가 가능하고 단돈 3만원, 3만원 납입하고 자잘한 질병서부터 중대질병까지 입원했을 때 간병인을 불러도 이제 부담 없이 10만원, 하루에 입원했을 경우 10만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성비 대비 딱 2주간만 정말 좋은 플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자,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간병비 보험, 간병인 지원일당의 큰 패러다임, 일단은 SOH와 단 2주간만 함께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